이렇게 좀 한자 한자 정말 그 원고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한자 한자 눌러서 쓴 그 노력의 흔적들이 너무 보이거든요.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좋았고. 네, 저는 고덕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정원이라고 합니다. 저희 기관 자체가 장애인 전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면에서 그 장애인 분들이 사용, 그러니까 이용하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이분을 그 이용자로 이렇게 입학 허가를 해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또 이용을 원하시는 분에게도 사전에 저희가 이런 물리적 환경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사전에 좀 여쭤봤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저희 일단 담임 선생님이 제일 많이 애를 쓰시고요.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정규 학교이기 때문에 학력 인정이 되는 정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그 교실 안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육 활동들을 해요. 교육 행사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백일장 대회를 한다거나 시화 대회를 한다거나 현장 체험 학습을 나간다거나 그렇게 할 때 그 혼자서는 사실 물론 활동 보조 지원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사실 그분들 말고도 담임 선생님이 제일 많이 애를 써주시거든요.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도 이제 그렇게 장애인 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으실까 항상 좀 염두에 두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물리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어서 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시면 저희도 반갑게 인사하고 또 선생님도 그 모든 교육활동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장애인분들, 원상욱님 중심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세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또 서로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상욱님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신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배우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31년 전통을 가진 가족 백일장 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한 4년 전부터인가 그 여러 가지 뭐 청소년부, 성인부 부분에 문해부를 하나 신설을 했어요. 그래서 저희 이제 문해학습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 올해는 원상욱님이 상을 받으셨어요. 그래서 다른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견주어서 상을 받으셨는데 사실 그 수업을 할 그 글을 쓰실 때 이제 그 손 글 쓰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좀 힘들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당신이 직접 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담임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한자 한자 정말 그 원고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한자 한자 눌러서 쓴 그 노력의 흔적들이 너무 보이거든요.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시화전을 하기 전에 백일장에서 먼저 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시화전 때도 저희가 그 이제 쓰는 게 원활하지가 않으신 분이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담임선생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원상욱님께도 그럼 우리가 대피를 할까? 왜냐하면 생각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단지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냥 대피를 해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원상욱님도 원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쓰고 싶어 하셨고 담임선생님도 글자를 틀리고 잘 쓰지 못해도 본인이 쓰는 게 더 의미가 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주더라도 직접 쓰는 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셔서 실제로 정말 한자 한자 눌러 쓰셨는데 그냥 뭐 그 시화의 어떤 스킬? 뭐 이런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? 이제 그런 것들만 보면 사실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성이라든가 정말 한자 한자 눌러 쓰신 그 글씨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줬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수상을 하셨습니다. 네. 제가 전에 담당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장애인 한 분 한 분을 지원하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원상욱님을 통해서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장애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
또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기관 대 기관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그 장애인분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조금 더 저희가 복지관이 담당쌤하고 저희하고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좀 밀접하게 연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소외계층 분들한테 좀 더 그런 좀 더 좋은 교육적 서비스를 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이렇게 원상욱님을 통해서 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그 졸업사진 찍을 때도 복지관에서 또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어르신들 되게 음료수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마웠어요. 저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정한 소통이 되는 그런 협력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또 이렇게 복지관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.